역시. 어서 와. 역시네, 역시네. 여기 진짜 좋다. 그치. 아까보다 훨씬 시원해서. 진짜 좋아. 여기 바람도 지금 살랑살랑. 진짜 좋다. 딱 좋아. 아, 나 궁금하다. 이제 우리 엄마. 해볼까? 그래, 첫 번째 하나 해보자. 오빠 골라. 가운데 있는 거. 좋아. 대박이다. 봤어? 나 약간 되게 비쳐. 대박이야. 월급 소비의? 주요 내역은 뭐니? 주요 내역? 와, 진짜 우리 엄마 왜 이런... 대박이다. 너무 소비가 심하고 뭐 라이프 스타일이 뭐 현재를 즐기자 이런 것도 좋은데 규모 있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. 일단은 나는 이제 버는 거에 대부분은 적금하고. 적금 많이 해? 50%는 해? 50% 나 해? 80%? 진짜? 거의 80%? 진짜 엄청 많이 한다. 아무래도 사회 통념상 남자가 조금 어느 정도 준비를 더 많이 해놔야 된다는 그런 게 약간 있잖아. 지출 내역? 그거는 물어보기 어려운 질문이니까 엄마가 잘 물어봐 주신 것 같아요. 적금을 80% 이상 한다고 해서 되게 놀랐어요. 저도 그렇게까지 못하거든요. 이거 마셔봐. 이거 맛있어, 근데. 이거 무슨 맛이야? 청포도. 아, 나 청포도 되게 좋아해. 둘이 좋아, 좀 잘 어울리고 서로 호감. 파이팅 합시다, 우리.